다음 주가 이거 내 형제 여인들 촬영을 하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예. 만약에 늦으시면 얘기해서 끝나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 한 5시 정도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예. 출연료 잘 줘요. 얘기요? 예. 저는 남매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요.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제가 더 받아요. 근데 제가 좀 떼서 뭐 이렇게 어떻게 주게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요? 출연료가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준이 뭐예요? 자체적으로 뭐 방송국 안에 뭐 처음 출연하면 뭐 얼마? 처음 출연하면? 네. 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나오면 얼마? 뭐 어디 어디 뭐 나왔으면 또 뭐 얼마? 뭐 이렇게 있더라고. 나름의 기준. 그래서 막 그 재래시장처럼 이게 가격 흥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갈게요 이래 버리면 더 높게 불러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세세하게는 되는데 그 막 이만큼인데 이쪽 받는 이거를 태풍 이렇게 추가하실 안 거죠? 태풍 말 제주는 제주는 통천이 부리고 돈은 아까 안 뽑았어? 아 근데 찍었는데 재밌어요. 그 구경 그 찍어놓은 거 그 VCR 있죠?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프로그램 하면은 그냥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몰입해서 보게 돼요. 잠시만요. 그 모니터로 보는 네, 안착한 아는 사람 나오니까 이거죠. 요게 근데 요거 봐서 상황 봐서 제가 뭐 잘렸을 수도 있고 하니까 녹음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내일 비 올, 모레 비 올까 걱정이네. 부산? 그친다는데? 그친다고? 제가 본 거에는 금요일에? 네, 부산 비 오다가 그친다고 떴어. Really? 근데 또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튀기 전에 저 종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피아죠. 제발. 저도 그거 있잖아요. OX도 있잖아. 아 그거 없어. 어디 갔어? 전 그걸 왜 존재 모르겠어. 잘 찾아봐. 내가 일본에서 사온 건데. 어떻게 생긴 거? 뭔지는 알아? 아예 몰라? 아, 예능에서 봤죠. 이제 버튼 있고. 부산 지방 기상청입니다. 그 반대는 오. 출장 나갔어요? 네? 출장 나갔어요? 네, 중계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라디오 일정이 지금 막. 그쵸, 금요일날 생방 잘 안 한대요. 막 그게 된 거예요? 막? 네.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아. 아, 왜 뭐. 이거 전에 또 녹음하신 거죠? 퇴직한 아닌가? 녹음했어요. 아, 그쵸.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안 먹힐 줄 알고 11시로 한 거였거든요. 시간을 한번 막히더라고요. 놀랍게도 목동은 상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온 거예요 지금?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동네예요 진짜. 생각해보면 목동 문제가 아니고 강변북로 자체가 막혔던 것 같아요. 중간쯤부터. 어디서부터 막혔더라? 용산인데부터 막혔나? 이치로 들을까요? 이따가. 목동은 일방통행 구간이 엄청 많아서. 아니, 그 구간 말고요. 그 가는 길. 그 뭐라고 그러지? 고속화도로 같은데. 서부간선도로. 목동을 강변으로 왜 오냐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올림픽? 아,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말고 강변북로로 오다가 성산대교를 걷는 것이. 아, 제가 강북에 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리 한번 언젠가 건너야 되는 뭐 그런 거. 근데 강변이 무조건 막 올림픽대로가 더 안 막히는 것 같은데. 그냥 목동이 인구가 많아요.
아, 그리고, 힘들었지. 그리고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가 답이 없어요. 이게. 회사를 왜 목동에 만들었나 모르겠어. SBS만 그렇죠. 그 CBS랑. 그쵸. 네네. 신기하네. 하긴 서울은 다 똑같죠. 그렇긴 해요. 상암동은 그 월드컵 대교가 뚫리면 조금 나을 것 같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상암이었어도 어차피 강변북로로 가야 되니까 막히는 건 마찬가지. 근데 상암은 강변북로 가다가 이렇게 빠지면 바로잖아요. 네. 근데 목동은 그 진입로가 이게 주택가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 네. 아우, 얌체 같은 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것도 오다가 보니까 사고 났더라고요. 서로 안 그거 하려고. 일방 통행이라 잔사고가 되게 많아요. 에이. SBS 앞에는 제가 보기엔 그건 길을 잘못 만들었어요. SBS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SBS 여기 있고 네. 이렇게 오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일방 통행이 있고 예. 여기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지나가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여기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관 사람들이 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사고 꼬여 막 이렇게 막 네. 엉켜가지고 그 표시해 놓잖아요. 네. 항상 표시가 짬짬짬짬짬 있어요. 아... 짬짬짬. 왜 여기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 도로 이 기획한 사람도. 이걸 뭐 어떻게? 걸어 다니기는 괜찮아요, 목도에 있는데. 예, 보도 블록도 좀 넓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축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공원도 좀 많은 것 같고. 나무 목자라서, 나무도 많고. 아, 그래요? 자전거 타고 다니기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 그 목동은 왜 일방통행이냐고 막 그랬는데, 그 설명해 주시기로, 그렇게 해서 좀, 정체가 좀 덜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저 오래된 거 저것들만 네. 있을 때는 목동 일방통행이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아. 거의 안 막히고 근데 이제 막 주상복합들 들어오고 네. 주변 아파트들 또 생기고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신정동 쪽으로 더 커지고 막 이러면서 네. 서울의 역사를 꿰고 있죠. 아. 그 교통량이 폭발. 저 옛날에 친척이 거기 살아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목동에 갔었는데 제 어렸을 때 이미지는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찾기 힘들어. 단지에서 단지로 넘어갈 때 아파트 단지로 통해서 막 가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친척이 뭐 밖에 나가서 뭐 놀러 가자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한 몇 개 거쳐가지고 가니까 막 나오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단지가 통해. 네. 스브스의 전체 상암으로 안 감? 근데 원래 다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죠? 원래 다 아니 이렇게 근데 상암 쪽에 이제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는 나라의 네. 그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들이나 이제 언론사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 우리가 거기를 크게 안 산 거죠. 있긴 있어요. 케이블은 있어요. 스포츠랑 경제 TV. 뭐 MBC도 일산도 있고 상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산은 이제 그 예능 드라마 센터 같은 느낌으로 우리도 저기 일산에 있어요. 아 네. 그럼 SBS 탄현, 3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탄현. 4개예요. 등촌동도 4개예요? 있어요. 등촌동이면 그 공개역. 강동, 강남, 강서구. 아 강서구. 어? 그럼 제가 아는 그 촌은 뭐죠? 뭐야? 어? 제가 아는 촌, 먼 촌동 있는데? 둔촌동이요? 아, 둔촌동이라고. 둔촌동. 어, 둔촌동. 둔촌동은 그 강동하고 잠실 그 사이에 네, 있는 거죠, 그죠? 아, 맞아, 맞아. 둔촌동. 아, 빛의 둔촌동인데 둔촌동 얘기해서 잘못 가는 분들 많죠. 완전 반대방향. 아, 둔촌동은 강서에 이렇게 있는, 그, 네. SBS는 그러면은 막. 라디오는 여기 목동이 완전 그냥 다 하는 거죠, 목동에서. 네. 뭐예요? 아, 집에 가야 된대. 나도 가야 돼. 들어가세요. 밖에 세워드릴게요. 목소리 다 갈라지셨네. 원. 수법. 퇴근이 너무 하고 싶을 때 꿀팁.
로드뷰로 집에 잠시 다녀오면 된다. 자. 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퇴근이 너무 하고 싶을 때 꿀팁 로드뷰로 집에 잠시 다녀오면 된다. 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문득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죠. 금요일은 더 그렇고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땐 집에 가면 됩니다. 로드뷰로. 반대로 회사 출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강남역, 상상역 이런 데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로드뷰로. 이런 식이면 아프리카 여행도 가능하고 유럽 여행도 가능하고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위스키 한잔하면서 스코틀랜드에 다녀올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 소환하는 날입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궁금한 사연들 이말년 작가가 말끔히 판단해드립니다. 이말년 씨의 침소리 궁금하시면 함께하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텔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녹음 일정 참고하시고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아,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미리 대비를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베텔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죠.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왔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난닝구닷컴,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AJ 셀카 주식회사,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2588 대리운전, 4U 개발, 족발 야시장, 배재대학교,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이거는 피해가 꼭 없어서 걷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해서 녹음해 놓은 겁니다. 없어야 되는데. 프리선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영미님. 요즘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서 마시는 게 습관이 됐는데 아주 좋네요. 아주 좋죠. 고르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그 두 개 정도 딱 들고 왔을 때 양심적으로 갑자기 그 점주님이 이거 네 개 사면 만 원인데? 이러면 또 두 개를 더 들고 가게 돼서 더 마시게 되잖아요. 그 함정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0024님, 카페 들어갔다가 너튜브로 배텐 보는 팟수를 발견했어요. 내적 친분, 반가웠네요. 네. 잊으시기 바랍니다. 배텐러는 어디에나 있다. 4019님, 베디, 강동원, 참치오빠가 땡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했어요. 구독자 몇 명 갈까요? 많이 가겠죠. 네. 많이 가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동원 선수의 구독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선호님, 제 이름은 선호인데요. 얼마 전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절 선호하지 않나 봐요. 그렇군요. 뭐, 계속 시도하시고요. 다른 분들께. 김주희님, 베디 혹시 할로윈 분장 한 적 있나요? 전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요. 분장은 뭘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6월인데 10월 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블 중에 어떻습니까? 너무 흔한가요? 타노스. 예, 김주희 이름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타노스 추천드립니다. 아, 스님 복장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바다 뱃길이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투명인간 분장. 어떻게 하는 거죠? 투명인간? 되게 해보고 싶은데. 예. 아, 주호민 추천. 하하.
네. 바다의 길이는 선크림만 발라도 가능. 네. 강현선님. 북극곰 보며 배영이 생각나는 나. 비정상인가요?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이제 웹툰을 그리지 않아도 방송만으로 먹고 살기 완전 가능. 하지만 본진 웹툰 없이 사는 건 불가능.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스케줄을 제가 염탐했는데 완전 이제는 그냥 방송인이에요. 개인 방송도 하시고 TV 방송, 외부 미팅 엄청 바쁘신 것 같던데. 예, 이거저거 있네요, 그냥. 지금도 뭐 촬영하고 싶다면서요? 아니요. 아니? 작가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차 막힐까봐. 네. 생방 끝나고 저녁에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요. 그냥 예전처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심지어 동생 통닭천사님과 새로운 예능을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내 형제 연인들 예. 가족이 보고 있다라고요. 그 원래 내 딸의 연인들이라고 아빠가 보는 관찰하는 네. 그 예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스피노프 격으로 이번에 형제가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여동생 통닭천사 그 구경하는 예능 찍었어요. 하나. 이미 1회, 2회를 찍었어요. 이 채널이네요. 이 채널. 예. 6월 16일 첫방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방송 많이 하시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여동생이 연인과 그럼 뭔가 꽁냥꽁냥 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막 소개팅도 하고 막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격려해 주고 싶고. 사실 저는 그 여동생하고 이제 별로 서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있을 때 리액션이 과연 나올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그래도 뭐 가족인지 그 반응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네. 피부치기 때문에 네.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마 그 프로그램 끝날 때 네.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좀 약간 클리셰긴 한데 동생과의 그 뜨거운 눈물로 네. 남매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 이제 좀 그런 거. 우린 역시 피가 섞였구나. 예, 뭐 그런 거. 재확인하고 또. 그 예능 PD들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예. 울다 웃는 거. 예. 웃다 울고. 감정을 움직이게 되는 예. 뭐 그런 모습들. 가족 오락관에서 볼 수 있는 거. 예. 사나이 이말년의 눈물을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년즙 보고 싶네요. 예. 0111님, 개인 방송 보니까 침착맨님이 영어 강의도 하시던데, 지금 뱉어낸 기분을 영어로 표현해주세요. 제가 사실 영어를 너무 못해서,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예. 미국 중학생 수준? 아니.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 영어? 저 영어 배울 때 당시에 중학생 수준이니까, 북! 이 정도. 돌 이런 거 있잖아요. 돌. 돌은 뭐죠? 인형. 돌. 돌. 저는 문 얘기한 줄 알았어요. 돌을. 돌.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돌. 이거 어디 사투리지?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돌. 돌. 인형. 그렇군요. 미들스쿨 잉글리시. 네. 고등학교 때 또 독일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할 줄 알았어요. 풋발. 풋박이? 아니요. 그 축구를 풋발. 풋발. 네. 풋발 그렇게 발음해요 원래. 다시스트 막 이렇게. 저는 푸스발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푸스발인데 그 거기 그 S 비슷한 거를 시옷 받침으로 밑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제 2 외국어로 배우셨나요? 독일어? 아니요. 저는 정식으로 배운 거예요. 저 독일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 클럽들의 그 네이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푸스발입니다. 아니요. 고등학교 때문에 풋발! 풋발? 이렇게 잘못 배우셨어요. 풋발 폰커리를 태국어를 잘못 배우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영국의 영어 느낌이 나긴 하는데 풋볼. 네.
알겠어요. 아, 다니엘에게 물어보자라고 하십니다. 네. 다니엘 님도 그 제2외국어로 배우신 적은 없잖아요. 제1국어죠. 그렇죠. 모국어죠. 모국어로 배우신 거잖아요. 예. 저는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스펠링 혹시 쓸 수 있습니까? 그 F. F. 예. F, O, O, 뭐 이렇게. O, O? 그건 잉글리시인데요? 네, 아무튼. 그 예.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라틴어 그 문화권이라 대충 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F, U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독일어는. 네. F-U. 여러분,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 차두리에게 연결해야 되나. 예. 자, 가장 자신 있는 영어 발음 뭡니까?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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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sation conversation 네. conversation 뭐죠? 아, 치킨 콤보인가요? 아니요. 얼마 전에 그 예. 영어 게임 했었는데 그 그 단어가 유독 기억이 남네요. conversation. conversation. 아, 어디 뭐 그 극장 가면 네. 아, 팝콘이랑 콜라 콤보 주는 거. 네. 팝콘 conversation으로 주세요. conversation. 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셔도 되고요. 소개되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 코너, 유쓸모 발전소. 여러분도 집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면 말머리 유쓸모 달고 의뢰해 주세요. 쓸모를 찾아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금요일 게시판에 보내주세요. 자, 지난주까지는 좀 쓰레기에 해당하는 분류 배출을 해야 될 만한 것들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희가 좀 불쾌할 뻔했습니다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찾아드렸습니다. 그때 그 녹음이 끝나고 네. 좀 약간 화가 한 소노 정도 그 수준으로 네. 그 배디님이 그 작가님한테 그 쓰레기만 원래 나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연으로 쓰레기만 와? 뭐 이렇게 논짓이. 소노는 뭐죠 근데? 살짝 화난 거야. 소노, 중노, 극대노. 경노 뭐 이런. 네. 아, 소노. 아, 하긴 극대노가 있으니까 소노도 있겠다는 네. 얘기군요. 자, 9922님. 신발이 하나가 커서 깔창을 샀는데요. 깔창 하나에 4,000원인데 만원에 10개 하길래 10개 샀거든요. 그랬더니 막상 한 개만 쓰고 9개는 집에 그냥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키높이 깔창 아니고요. 그냥 노말한 깔창 9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깔창 하나에 4,000원인데 만원에 10개면은 4,000원짜리는 그냥 없는 메뉴죠? 그렇죠. 그냥 메뉴는 하나죠. 10개 만원이. 묶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채팅창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네요. 많으면 평생 써라. 시간을 늘리면 되죠. 예. 쓰는 사용 기한을. 그렇죠. 그리고 다 붙여서 부채로 쓰자. 아, 예. 제갈량 부채처럼. 아, 그렇죠. 깔창 부채. 깔창 부채. 아, 하구선처럼. 파초산 느낌도 나고. 파초산 느낌도 좋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자료로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깔창이 있는데요. 예. 지도 같아. 등고선. 아, 요즘 이렇게 예. 약간 지압의 효과가 있나 봐요. 엠보싱 이렇게 있나요, 원래? 괜찮네요. 이거 기능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또 키높이 깔창도 되지 않을까요? 아, 10개니까 한꺼번에 다 쌓아서 예. 키높이 깔창 합체를 해라. 예.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뭐, 아, 오늘따라 좀 약간 제가 만약에 그 뭐 학생이에요. 네. 집안에서.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딱 깔창 머리 이렇게 해서 토끼 같은 자식. 아, 깔창색 검은 귀 토끼. 힘내시라고. 아빠 힘내. 아빠 힘내세요. 아, 이렇게 수염 나고 검은 귀를 가진 토끼. 제가 이제 만약에 학생이라면 아빠랑 같이 산다면 아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아, 오늘은 아버지가 오열하는 날이라고 신문이 있고 깔창으로 땅이 맞을 듯 그리고 9개 있으니까 여러 개 좀 여분으로 만들어서 동생도 주고 아 형 같이 있으면 형도 주고 여러 토끼 여러 마리 동원 가능 오빠한테도 주고 가족회의 긴급 소집할 거라고 하시고 있고 아 그게 바로 밤토끼인가요?
아, 그렇게 됐네요. 예, 밤에 퇴근하시니까. 그렇죠. 예, 밤토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영의정 놀이 하자. 아, 영의정. 아, 옆에 그 깔창을 옆으로 해서. 네. 그렇죠. 그 고관 대신처럼. 네, 위에다가 조그만 뭐 이렇게 뚜껑만 덮으면. 아니, 위에 그 뚜껑은 그 야구모자 캡 그 반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아시죠? 뭔지 예. 아시죠? 그렇죠. 그 반절로 해가지고 얹으면 얹고 깔창을 그 양 옆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딱 붙이면은 영의정이나 그 고관 대신이 진짜 삼정승이 모두 가능하네요. 예, 아홉 장이 예. 있으니까요. 이거 뭐 길이 조절해가지고 그 뭐 정이품이나 뭐 네.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네. 또 막 중국 옛날 막 황제들은 이 옆에 네. 가로 이 깔창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요. 막 축축 늘어져요. 네,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예. 그래서 좀 중국 황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장 붙여서 퇴계 이황님 쓰고 계신 것처럼 해보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어깨에 붙이고 베지터 놀이. 이거 어때요? 완전 뭐요? 대박. 뭐요? 한 명은 황제하고요. 네. 한 명은 토끼에서 별주부전 한번 하죠. 용궁 토끼 간을 먹어야 되는데 밤토끼를 만난 거죠. 널어놓고 왔다. 그러면 이제 스몰 토크로 한 2시간 정도 놀 수도 있고. 전래동화 재현 가능. 재현 가능. 예. 별주부전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거북이 그 팔 모양으로 써서. 아홉 장 있으니까. 예. 거북이 팔 모양으로 써가지고 예. 그 별주부 거북이도 바다 가능. 바다 거북이 앞발. 예, 바다 거북이. 아, 용왕에 두 개 쓰고요. 예. 토끼에 두 개 쓰고. 거북이 바다 거북이에 뭐 두 개 쓰고 뒷발도 쓴다면 네 개 쓸 수 있고 남네요. 근데 그 배드님이 아까 잠깐 이렇게 하시니까 예. 진짜 그 바다매끼리 느낌이 바다매끼리 예. 바다매끼리도 조연으로 동원 가능. 예. 아무래도 바다니까 예. 뭐 정승일 수도 있죠. 바다 코끼리가 코끼리 바다가 배끼리랑 뭐 거북이랑 바다 거북이랑 친할 가능성은 높죠. 높죠. 네, 서로 또 네.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 남은 건 간으로 써라, 간. 간은 되나요? 저 간. 간 가능? 잘 말아서. 네. 간이 이렇게 원통형인가요? 좀 묵직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널어놔도. 간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제가 좀 원래 겁이 많아요. 간이 작다. 네, 그래서 이게 빨갛게 칠해서 해도 간으로 써도. 그렇군요. 자, 9922님, 제가. 노말한 깔창 9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분은 뭐 인형을 여러 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쓰냐고 하셨는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솔리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요즘 이런 게 있어요? 깔창이? 그러니까요. 저런 깔창은 왜 쓰는 거야 그럼? 집에서 아프지 말라고? 좋은 신발을 사면 되잖아. 발 아프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너무 푹신거리면은 더 피곤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게 많이 푹신거리지 않는데? 진짜 푹신푹신한 깔창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왜 바다 위에서 뛰거나 걷고 그러면 운동이 더 잘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의 모래사장을 걷는 듯한 깔창 만들면 어떨까요? 다이어트용으로요? 예. 좋은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도 발목에 감고 다니는데 예. 바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뛰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 깔창. 푹푹 빠지는 느낌. 응? 안에가 그냥 모래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닷모래. 네, 모래가 이제 발에 묻으면 안 되니까 헝겊으로 이렇게 한번 덮어서 그렇죠. 그 느낌만 약간 그 물침대처럼 이게 터질 것 같지만 절대 터지거나 새 나오지 않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미우새 인형 같은 거 만들지 말고 SBS 그런 거 만드는 거 어때요? 미우새 인형 자판기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미우새는 그래도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는데 모래사장은 미우새 인형이나 뭐 그 런닝맨 그 캐릭터 인형 그거가 애니메이션도 그 인형 꼭 뽑으면은 쬐끄만 걸로 돌려주는 거예요. 큰 거 뽑으면 이거 쬐끄만 거죠. 그래요?
아, 알아요. 그거 뭔지. 그죠? 큰 거, SBS 1층에. 그 지금도 할 수 있죠. 아직 못해. 아, 지금 못해? 아니, 그니까, 낮에도? 오,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관리 없는 거 알죠. 왔는데 하고 싶은 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고요. 왜? 갑자기 보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사연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구혜미님 거부터 가볼까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르면 정차한 틈에 뛰쳐나가서 자판기에서 음료 뽑기 가능 불가능. 아... 아... 근데 이게 오랫동안 멈추는 역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쵸. 주로 이제 뭐 환승하는 역이나, 예. 그 열차가 주로 뭔가 신호대기를 하거나 이런 역들이 좀 있긴 한데, 예. 대개는 이제 인터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나, 네. 그래서 좀 일부러 대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앞차가 좀 느리면은 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건요. 그 기관사님이, 예. 신호대기 관계로 잠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튀어나가서 뽑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네. 거의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자판기 있잖아요. 네. 뭐 껌을 사서 사요. 뭐, 네. 뭐, 뭘 사요. 과자나. 사면은 스프링이 돌아가요. 천천히. 속, 네. 터지게. 그러면은 못 살 수도 있어요. 아, 스프링 형식이면. 아, 그 스프링? 네. 돌아가가지고, 네. 하나 툭 밀어 떨어뜨리는 그리고 거. 그리고 그것도 받는다고 그 무슨 뭐 바구니 같은 게 끼익 올라가다가 또 옆으로 끼익 해가지고, 예. 한 세로 걸리는 거 있거든요. 걔 오래 걸린다. 예.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 같은 건 됩니까? 누르자마자 텅 떨어지는 거. 아, 그건 돼요. 돼요? 예. 네. 근데 이럴 때 있어요. 그 기관사님이, 예. 잠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는데 문 치익. 아, 신호가 바로 온 거예요. 페이크. 옥동자님인 줄 알았어요.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탁. 예. 묘사를 하시니까. 예. 약간의 유격이 있고 다칩니다. 아. 탁. 예. 제가 워낙 지하철에 태동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산 증인이죠? 산 증인. 2호선부터. 예. 예. 산 증인이에요. 그렇죠. 진짜 나중에 그 나라에서 자료조사차 그 인터뷰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어땠는지. 또 그때 당시에 그 어린 그 배디님은 또 영특해가지고 기억을 다 그때 상황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좋은 자료죠. 지하철에 기대지 마시오. 그 손 까만색 손에다가 빨간색으로 그은 표시 있죠. 아, 예, 예. 제가 문에 손 한번 낀 다음에 생겼어요. 아, 진짜예요? 네. 제가 거기 한번 껴가지고. 아,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대요. 그 다음부터, 진짜 제가 어떤 그 숭고한 희생으로. 아. 그 2호선 열차에 그 손이 들어가면, 예. 진짜 아파가지고 막 손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이 다. 껴서 문이 그냥 멈췄어요. 낀 채로.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때가 마침 맨 앞칸이었습니다. 운 좋게 해가지고, 그 기관사님 계신 곳을 다른 아저씨들이 막 두들겨가지고, 문 닫으라고. 아.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열차 틈에 다리 안 빠졌냐고 하신 분인데, 빠졌어요? 다리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안내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승강장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널싸우니. 아, 뭔지 알아요, 이거? 다리가 빠지지 않게 조용히. 그, 사실 사람들 비웃잖아요. 누가 다리 빠져요? 이랬는데. 그게 배디님 때문이에요? 저 빠진 적 있어요. 아, 어릴 때. 그래서 그게, 예. 나오는 거구나. 배성재 위인이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 그거 같아요, 뭐. 5살 때 솔방울로 뭐 풀스루탄을 던지고 그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그 위험한 일을 겪었던 거니까. 오. 예. 베레스트 건프라고. 아 근데 덕분에 그런 거 한 번씩 그 뭐라고 하죠? 각인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저는 안내멘트로? 평생 동안 그, 예.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손김 주의, 예. 스티커 그다음에 그 승강장 사이가 넓다는 멘트, 예. 저는 들을 때마다 평생 그게 남습니다. 항상 진짜 주의해야겠다. 그렇게 훌륭한, 예. 일을 하셨는데도 그냥 그 다크나이트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럼요. 그냥 나서지 않고. 이제서야 제가 얘기를 하네요. 와, 네. 위인이다 진짜. 이건 위인이네요. 아니 위인은 아니고, 네? 그냥 경험자. 훈장 받아야 돼요 이거는. 왜 훈장을 제가 받아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셔서. 예. 자, 아, 이 설화같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겪었는데, 네.
베텔에서 얘기하니까 좀 뻥같이 느껴지는 게 아쉽네요. 채팅창에는 코큰나이트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판기에서 음료 뽑기 가능? 대체로 가능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가능? 요즘 스프링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거는요? 그 커피. 커피 컵 툭 나온 다음에 쪼르르르르르르르 해서 꺼내려고 봤더니 그때까지 우유였어요. 그 다음부터 커피. 그리고 커피가 나오고 예. 그 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걸 기다려야 되나 그냥 바로 빼야 되나 좀 어렸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그거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캔 커피나 네. 그 페트병 음료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 자, 1002님 거 볼까요? 제 키가 169.2인데요. 180처럼 보이게 사진 찍기 가능할까요? 포토샵은 안 돼요. 해봤는데 티 났거든요. 포토샵으로도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찍는 걸로 180처럼 보이게 하기가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는 머리만 찍는 건 어떨까요? 머리만? 네. 이게 상반신만 해도 위험해요, 사실. 진짜로. 180은 티가 나요, 뭔가. 그쵸. 상반신도. 그러니까 덩치가 커 보여요. 아, 두상이 180 느낌. 네, 그러니까 머리만 목 위로 자르면. 아하.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수영장 가면 예. 수심 2m 뭐 이런 거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대서 예. 수심 2m 바로 밑에 머리 끝을 댄 다음에 셀카 찍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이용. 그렇죠. 예. 야오밍 선수처럼 느낌 그렇죠. 나게 돼. 2m 위에 있으면. 있으면 2m 10처럼 보일 수도 있죠. 좋은데요, 그것도? 괜찮나요? 네, 지형지물 이용하는 거. 이거 어때요? 농구 골대인데, 골대 그, 농구공 들어간 데 있죠? 머리를 넣어봐요. 이 정도로 크다. 이 정도다. 내가 169.2가 아니다. 네. 나는 사실 더 크다. 더 크다. 네. 지형지물 이용해서 많이 비교하는 거 좋아요. 동전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물건 어느 정도 큰지, 보통. 네. 그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자주 가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초등학교 농구 골대는 좀 낮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덩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덩크하는 모습을 찍으라 그랬어요. 동영상으로. 예. 네. 그게 근데 제가 다시 봐도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동안 덩크슛을 예. 정상적인 골대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걸 할 때 샤키로닐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에어조단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거 막 덩크한 다음에 막 매달려서 예. 그 아래 사람 있으라고 하는데 엉덩이로 깔아뭉개기 그런 거 하잖아요. 안 해요? 그 초등학교 골대라 혹시 제가 훼손할까봐 부러뜨릴까봐 그렇게는 안 하고 살짝 해봤습니다. 김판성 놀이. 김판성 놀이 맞아요. 예. 김판성 놀이. 예. 골대에 매달려서 내려다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 확실히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 농구 골대 초등학생용 초등학교에 있는 농구 골대에다 그거 해도 커 보일 것 같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딱 찍으면서 좀 그 비율 좋게 예. 네, 혼란스럽게. 딱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예. 같이 찍어 주시는 분도 협조를 잘 해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예. 그래요. 해결이 좀 오늘 신속한데요? 이게 지금 녹음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가고 싶다 집에. 늦은 시간에 하니까 이성적이 된 것 같아요. 차가워지잖아요 머리가. 그죠? 보통은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성적이 되는데. 아 그래요? 이만현 작가는 아침이 최고로 감성적이고 예. 점점 더 이성적으로.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보통 음악 작업이나 글 쓰는 분들이 되게 예.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작업 많이 하잖아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 이제. 불가사의가 이제 벗겨졌네. 이게 저는 저녁에 다 판단을 내렸거든요. 저녁에 이성적인 줄 알고. 그렇구나. 다 그래서 뒤죽박죽이 됐네요. 예. 앞으로는 배팅 끝난 시간. 11시 때에서 12시 때 예. 가계부 정리하시고 스케줄 정리하시고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7210님 거.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백수라서 돈이 없어서요. 최대한 저렴한 표를 끊다 보니 캐리어를 붙일 수가 없네요. 대충 배낭 하나 들고 가려는데 짐 무거운 게 싫어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옷을 굳이 많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냥 입고 가는 옷에다가 갈아입으로 한 벌 챙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간은 9박 10일입니다. 어때요?
옷 두 벌, 속옷 두 벌로 살기. 가능, 불가능. 아, 요거는 한 벌도 가능. 한 벌로 어떻게 가능하죠? 한 벌만 입고 있으면 되잖아요. 빨아야 되잖아요. 예. 네. 열흘인데. 그리고 요거는 일본 가서 그 싸게 파는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옷. 예. 거기서 사서 갈아입어도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갈아입고 거기서 입다가 버리고 와라. 아니요. 그거는 또 싸들고 와라. 팬티로 쓰세요. 아,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이성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네. 저 많이 그 감성적이었죠, 방금. 네. 죄송합니다. 옷 두 벌? 두 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벌로? 네. 일본의 날씨가 어떨지. 지금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데도 많고. 아, 근데 일본은 또 습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게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북부 지역, 뭐 홋카이도라든가 예. 그렇게 좀 시원한 데 가면 하나 입고 하나 빨고 예. 하나 입고 하나 빨고 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날이 따뜻하면 금방 마르잖아요, 그죠? 네. 기안팔사님이 그 알려주신 게 있는데 빨고 바로 입어도 입고 돌아다니면 말라요, 금방. 네, 그거 아세요? 기안팔사가 옷 빨고 바로 입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TV에서. 하지만 냄새가 나죠? 그거는. 피부와 마찰을 하면서 또, 마르기 전에 피부에서 생성되는 분비물들과 예. 묘하게 혼합되면서, 그야말로 그 쉰내. 아. 예. 근데 그거는, 코라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부위? 뭐. 코라는 그, 감각기관? 감각기관, 아, 감각기관. 지금 이성적이신 거죠? 예, 지금 이성 최대치죠? 이성 맥스. 맥스. 감각기관? 네. 요거는 피로를 쉽게 느끼기 때문에, 쉰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처음만 좀 견디면, 쉰내는. 자. 그리고 인도 이성 맥스 네. 맞습니까? 이성 리스 아니에요? 아, 놀랍게도 맥스입니다. 맥스예요. 네. 크리링이 되자. 예. 코 없는 사람이 되자. 코 없는 사람이 되자. 아, 후각마비. 예. 아, 이성 마비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맥스예요. 맥스예요?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래요. 이성 최대치의 침착맨은 저희가 처음 보기 때문에. 아, 해결된 거예요? 가능? 바로 넘겼는데, 사연. 가능. 된 줄 알고? 이성적이네. 네. 자, 윤종신의 이성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옷 두 벌, 속옷 두 벌? 안 되겠다. 제목만 보고 있어. 관리가 없이 산다고 할게요. 마평맨은 저희가 처음 보기 때문에. 아, 가는? 바로 넘겼는데, 사실. 된 줄 알고? 이성적이네. 세 벌이면 이쁠 것 같은데, 그죠? 딱 세 벌이면. 세 벌도 좀 적나? 너무 적나요? 세 벌이면 되지. 세 벌이면, 왜냐면은, 3일씩 입는데, 번갈아가면서 한 로테이션이 많이 오래 도니까, 두 벌은 좀 빡빡할 것 같아. 세 벌이면 2년도 입는다고. 세 벌로 2년, 아니, 몇 벌로 입으세요? 제가 티셔츠요? 네. 티셔츠 되게 많아요. 아, 많아요? 네. 한 막. 너무 자주 보는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근데 이게 검은색, 남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비슷해 보여요. 이것만 몇 개만 달라서. 저도 주로 검은색만. 검은색. 본능적으로로 바꿀게요. 이성적이네. 습 한번 해주신 다음에 들어갈게요. 네. 자,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듣고 옵니다. 이성적으로 뭐야, 근데? 같이 나왔는데, 너무 처져가지고, 못 듣겠어. 네, 자, 네. 우리도 같이.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성 맥스 맞죠? 예. 졸림 맥스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 말똥말똥해요. 그래요? 네. 아까 그 두 벌로 열흘 동안 여행 가능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까 보니까 그 세 벌 정도면 예. 2년도 입는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세 벌로 2년 동안 입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죠, 군대에서. 아,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너무 이성적이다. 죄송합니다. 수분 보충도 좀. 물 좀 다 먹었어. 아, 그래요? 이걸 좀 나눠드릴게요. 기침이 버릇이에요. 방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금은. 기침이 버릇대요. 네. 해봤죠, 군대에서. 아,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작가님, 기대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자, 들어갈게요. 9412님 거 보겠습니다. 여름에 할 알바를 구하는 중인데요. 수영장 알바가 숙소도 제공하고 알바비도 많이 줘서 딱 좋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피부 타는 게 너무 싫어요. 흰 피부가 제 매력이거든요. 하루 6시간은 땡볕에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 알바하면서 하나도 안 탈... 어? 살 안 타기. 하나도 살 안 타기. 가능, 불가능? 이거 불가능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네. 이거 실내 수영장이면 괜찮나요? 실내 수영장이면? 실내 수영장이면 괜찮죠. 예. 근데 실내 수영장 알바는 잘 안 쓰지 않나요? 보통 거기 선생님들 말고는 예. 와 계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수영장 알바면 이제 야외여서 예. 뭐 서빙도 좀 해야 되고 물 관리도 해야 되고 왜냐면 예. 야외니까. 예. 그런 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전신 수영복을 입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해녀복. 해녀복. 네. 얼굴은 타졌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위는. 해녀복을 입고 수영장 알바를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일 것 같아요. 아, 리듬이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저분들은 프로다. 네. 얼굴이 좀 문제네요, 얼굴이. 얼굴을 어떻게. 얼굴을 각시탈을 써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진짜 좀 무섭네요. 해녀복 입고 얼굴은 각시탈이면. 뭐 직소 마스크나 이런 거. 아, 그러네요. 네. 우주복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좋은데요? 우주복? 예. 네. 물도 안 통하고, 공기도 안 통하고. 안에는 그 공기 유지, 그 온도 유지도 되죠? 오줌도 싸도 돼요. 그 입은 채로. 몇 번 됩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자기 오줌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아, 즉시? 예. 네. 즉시 정수. 그럼 약간 그 즉시 부르르 직후에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이거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예. 네. 옛날에 그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 말을 왜 하지? 폼생폼사 여기서 왜 나오죠? 아, 저 즉시 싸고 뭐 하다가 뭐 즉싸 뭐 이렇게 하다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이성이 있는 겁니까? 네. 자, 아무튼 내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생각하는 게. 예. 이성 X 아닙니까? 예, 이거는 좀 어렵네요, 난이도가. 예. 예, 수영장 알바하면서 하나도 안 타기가 이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이거는, 그 검은 자기의 피부도 좀 즐길 준비를 하시고 그냥 예.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아, 멋있게 그 그립빛 피부를 만드시는 거고 또 원래 흰 피부가 매력인 분들 특징이 예. 이게 금방 또 하얘져요. 아. 예. 타는 분들은 또 계속 좀 오래 가는데 예. 원래 좀 흰 분들은 예. 좀 타도 금방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밖에 안 나가잖아요. 예. 항상 까매요. 원래 살이. 예. 원래 좀 검은 편. 예. 저 같은 경우도 전 되게 하얀 편이거든요. 예. 저는 타도 빨개졌다가 조금 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 예. 물론 이제 수영장 알바를 하시거나 계속 노출되면은 많이 타겠죠.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아. 군대에서 다 겪지 않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막 새까맣게 탔다가 예. 제대하고 좀 있다 보면 하얘져요. 아, 맞아 맞아. 요거는 살 안 타기 불가능. 불가능. 예. 오케이. 자, 3325님. 생애 첫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3층짜리 주택 옥탑방인데요. 침대도 옷장도 책상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없어요. 에어컨을 설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고 선풍기며 옷장이며 슬슬 사려고 해도 은근 비싸서 그냥 없는 대로 살까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는 옥탑방에서 한여름 나기. 가능, 불가능? 아우, 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선풍기 하나 있으면 살 수는 있어요. 선풍기가 이제 커서. 와. 제가 지금 그 작업실에 에어컨 주문이 밀려가지고 네. 오늘 설치가 됐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썼는데 그냥 선풍기로 썼는데 바로 앞에다 갖다 대면은 엄청 시원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에어컨은 있으면 좋지만 선풍기 바로 바짝 붙이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분은 보니까 선풍기 없이 한여름 나기를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없고 선풍기도 없이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기예요. 오기다. 선풍기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빈정상한 것 같아요. 우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네. 아 빈정상했다? 네, 뭔가 뭐 빈정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뭐 본인에게? 모르죠 그거는. 근데 왜 본인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 쓸데없는 오기 부릴 때. 아. 네, 자기가 이상한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참아 볼까? 예, 네,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셀프 심술. 예. 네.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말하면 어리석은 짓. 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또 자기가 또 그 어리석은 짓 했을 때. 자학을 하는 거. 네. 극한의 컨셉이다. 네. 대구 사람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대구는 이제 더위 부심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이 정도면 뭐 이게 네. 시원하지 뭐. 네. 뭐 이런 느낌. 막 옆에서 외지인이 아, 너무 죽겠다고 역시 대구라고 그러면은 네. 야, 뭐 오늘 시원한 날이야. 가을이야, 가을. 이 정도면 가을 느낌. 날씨야. 데프리카 느낌. 그렇군요. 아, 근데 대구에서 옥탑방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계시는 분들은 있을까요? 여름에? 그런 옥탑방이면은 사과나무를 좀 키워보는 거 어떨까요? 아, 오히려? 네. 식물을 재배해봐라. 네, 식물이 좀 그 당도가 높을 테니까. 그 정도면 야자수 아닙니까, 거의? 바나나. 이게 그 대구가 항상 덥지가 않으니까 야자수가 안 자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 네. 병아리 부화해보자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거 뉴스 한 번 꼭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름철에. 네. 그냥 냅뒀는데 계란에서 뭐 병아리 태어났다고. 아스팔트 위에 계란을 까보았습니다. 아 근데 후라이가 됐다. 네. 네. 바로 익었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죠. 자, 그 아까운 계란을 꼭 아스팔트에다 한 번씩 던지시더라고요. 양계장 운영하셔도 어떨까? 아, 오히려? 네. 아예 그냥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화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 옥탑방 양계장. 네. 옥탑방에서 한여름 나기 가능 불가능인데 이거는 저는 가능! 어? 그래요? 네. 저는 절대 못 탈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은행을 좀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면 사실상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 안에만 있어요, 사람이? 낮에 내내 어떻게 은행에 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 그 좀 은행에서 좀 시켜오면, 집에서 오면 그 차가운 기운이 있잖아요. 아. 그렇게 있고, 또 아니면 그 빨간 그 대야가 있어요, 고무대야. 고무대야. 거기다 물을 채워놓으면은 그 엉덩이만 듣고 발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가지고. 아하. 책 읽으면 되거든요, 사실. 책을 읽으라. 네. 제가 여름철에 주로 그렇게 좀 버틴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은행이나 PC방이나 뭐 이런 곳들을 좀 투어하면서 네. 낮에 견디고 밤에는 근데 이게 또 습하고 열대야 생기면 잠이 안 와요. 예. 그때 어떡합니까? 옥탑방이니까 평상을 놔서. 평상 예. 놓고 밖에서 자세. 별을 보며 예. 모기에 뜯기며 그 옛날 그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그 희망찬 그 청년들이 꼭 그런 게 있었죠. 그 막 샌드백도 걸어놓고 거기 옥상에 평상에서 꼭 이제 소주 마시죠. 네. 고기도 굽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요? 네. 될 수 있으면 선풍기 사시는데요. 정 그 한번 맛을 봐야겠다 하면은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못할 것 같네요. 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부터 풀로 켜기 시작합니다. 아. 네, 들어가자마자 그 불 켜기 전부터 에어컨부터 켜요. 그게 그 북극곰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하고 그런 느낌? 그게 그런 느낌. 아, 더위를 네. 못 참으시죠? 북극곰이 그 여름 되면은 그 모피가 두껍다 보니까 예 우리에다가 얼음산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얼음산에 턱 꿰고 누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수박 느낌. 얼려서 주는가? 뭐 있죠. 그 뭐죠? 얼려서 뭐 과일 같은 거 수박 포함해서 얼음 속에다 넣어서 주죠.
그럼 얼음을 계속 핥고 막 이렇게 깨물고 막 이러면서 과일 꺼내 먹을 때까지. 예. 아,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시네요. 경험한 것 같지. 집에서 가끔 해먹어요. 얼음 속에다 과일 넣어갖고. 아. 예, 얼음 샤벳. 예. 어, 역...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겠네요. 아, 그 방식으로? 네. 북극곰의 방식을 차용해라. 예. 아, 과일을, 과일 샐러드 같은 것들을 예, 얼음에다 넣어서, 어. 아, 역시 곰자랄이라고. 아, 근데 얼음 구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이게 또 냉장고도 없다 보니까 참. 참 복잡한 거죠. 삼삼위원님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갑을 판단서 한번 해봤는데요. 네. 선물 드릴 분 한 분 골라주시죠. 저는 어? 개인적으로 네. 제 키가 169인데요. 180처럼 보이게 사진 찍기 가능 불가능 요거. 어. 1002번님 네. 드리고 싶네요. 어. 왜 이분을 골라주셨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그 배디님 그 슬램덩크 한 거. 그 이야기. 지형짐을 이용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기린이랑 셀카 찍으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 서울대공원인가? 그, 예. 그 위치 그 머리 있는 데서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초식 사파리 같은 데 가면 그 당근을 몇 개 주거든요. 네. 당근 들고 있으면 기린이 그 큰 머리로 훅 와가지고 그걸 가져갑니다. 아. 그때 셀카를 딱 찍으면 예. 키 커 보이죠. 그 혀 되게 그 길지 않나요? 길이? 혀가 장난 아니죠. 네. 혀에서 막 분비물이 엄청 떨어져요. 아, 그래요? 막 콧구멍 네. 자꾸 막 그 막 넣잖아요. 네. 자기 혀로. 그거 인간한테 막 하기도 해요? 막 핥기도 해요? 자기 코에 넣었던 혀를 인간, 네. 인간을 핥진 않고 네. 인간이 들고 있는 당근을 먹으려고 하면서 인간 아. 손에 많이 묻히죠. 아, 네. 인간을 막 핥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 자. 이만현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 가지 보단 같이 하겠습니다. 집밥, 김밥도가 끊고 그 다음에 끊고 없는 버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범수의 집밥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배성재 10 6월 7일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차 타고 가셔야 돼요? 저요? 네. 저, 아니요, 아니요. 막차 끊겼죠. 끊겼어요? 아니, 심야버스, 심야버스. 심야버스 타고 가요. 밤에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고통 받네요. 원래 회의 끝나고 늦게. 네, 늦게 할 때 많아가지고. 네. 그래요? 괜찮아요. 찍겠습니다. 그럼 회의 날 알려주시면 그때 밤에 올게요. 이게 냉장고 바지예요? 이거요? 뭐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배기 팬츠 막 검색하다가 타고 가니까 이렇게 오. 알라딘 바지. 제 체형에 딱이더라고요. 난 양복 바지인데 그때. 그러니까. 갈아입으러 가기 귀찮아서. 하나, 둘, 셋. 토끼, 토끼. 아, 토끼. 아, 맞아. 토끼, 토끼. 또 있어? 토끼 하세요. 토끼 하나밖에 없어. 하나면 돼. 한 명씩 해요. 한 명. 아니, 수염 토끼, 밤 토끼. 아, 밤 토끼. 그거, 거북이. 거북이 뭐?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끼라고 하면서 토끼? 토끼라고 하지 말고. 아, 밤토끼 하지 마요? 응, 밤토끼라고 하면 안 돼. 침토끼. 침토끼라고 하죠.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우리. 금요일. 목금 생방입니다. 목금. 그러면 다음 주 월화수가 그냥 날아가는 거네? 네. 네. 휴가도 아닌데 이거 참 네? 이상하게 금요일은. 꼬였네요. 아, 작가님은 금요일이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네. 아, 그동안 쭉 없고요? 네네. 그러면 거의 일주일 넘게 없는 거네? 일주일 정도.
여러분 약속 좀 잡으세요. 은행 가세요, 은행. 내일은 부산 내려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바로 올라와서 일요일 새벽에 하는 8강전, 세네갈전 중계. 하고 월요일에는 생방이 없으니 월요일에 좀 쉬어야겠네요. 그리고 수요일에 바로 또 4강 생방이에요. 수요일 새벽. 배텐이 없지만 중계 함께 하시고. 뭐. 아, 네. 끝! 퇴근, 퇴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렇게 오신 거예요?